자, 예를 들어 보면 이거에 두 분이 x equal e 또는 x equal b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일단 x equal e를 집어넣으면 네. x 값들이 이제 다 숫자로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서 이제 a를 구해 보면 네. 어. a 값이 이제 1 또는 2가 나와. 거기까지 나왔니? 아니, 저 이거 다 가려버려갖고 지금 보는데. 네가 잘 모르겠잖아. 네. 쓴 앞으로는 풀이한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 네. 그래야 네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만 하면 되니까 모르는 건 어차피. 자, 두 배의 a 플러스 2는 0. x equal e 또는 x equal b라고 했단 말이야.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는 얘기죠. 나 1을 집어넣어. 네. 그러면 숫자가 다 a로 다 바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x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 a를 다시 인수분해를 해. 그럼 a가 이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란 말이야. 숫자 2를 넣어서 네. 딱 정리한 게 이거라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네. 인수분해 하면 그럼 a는 뭐? 1 또는 a는 뭐가 돼야 돼? 2. 2가 돼야 되지. 네. 근데 a는 둘 중에 뭘까? b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야. 왜? 얘 때문에. 네. 얘가 a가 만약에 1이면 얘는 뭐가 안 돼?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a는 뭐밖에 안 되는 거야? 2요.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a를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x.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면 또 다른 한 건 당연히 뭐야? 3이 되겠지. 네. 이게 뭐라고? b라고. 이 문제야. 이해 되겠어? 네. 잘 안 돼? 이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이해 되는데.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네.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a는 1이 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a가 1이 되면 얘가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치? 네. 그래서 a는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a,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게 바로 이거라고. 네. 그럼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인수분해 했더니 답, 이거를 근을 구했더니 답이 이거하고 이거라고 했거든. 네. 그럼 당연히 이걸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 네. 그럼 근이 이거고 하나는 근이 이거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b는 얼마라고. 3이요. 그 얘기야 지금. 그렇게. 자, 다음 거. 그거랑 응? 888이요. 888. 자. 888 보면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지? 누가? 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이고요. 이게 중근이지? 그러면 중근은 뭐라고? b제곱이 뭐라고? 4ac가 중근이라고. 네. 그치? 이 조건 만족하면. 그런데 x제곱이 1일 때는 반절의 제곱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겠니? 25.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 이퀄 0이 중근 뭐를 갖는다고? q를 갖는다고, 그치?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자, 중근 가지면 무조건 완제로 돼야지, 완제로. 네. 완제로 되려면은 얘는 뭐 2x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마이너스 얼마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런데 곱하기에 두 배가 이거란 얘기잖아. 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3이겠지. 네. 맞습니까? 네. 얘도 당연히 x-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근은 얼마야? 5요. 여기서 근은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서 그는 2분의 3, 9호 반대. 그래서 얘가 P, 얘가 누구? Q, 이런 얘기지. 그래서 A, B, P, Q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25, P는 5. 네. B는 당연히 이거에 뭐가 돼서 제곱이 되겠지? P는 얼마? 9. 그 다음에 Q는 2분의 3. 네. 이렇게 해서 4개를 더하시면 그게 답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네. 괜찮습니까? 네. A는 맞고 B는 틀렸네요. 그랬습니까? 자, 다음 문제. 많이 볼까요? 895번이요. 895번. X제곱 플러스 A의 B-2X 마이너스 B-1 이퀄 0의 항분이 1이다.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자, A 더하기 B값을 구하지요. 일단은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이런 거를 잘안 본다? 이런 거잘안 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답을 구해. 수학은 이게 그냥 중학교 일반적인 문제들은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많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안 읽어도 그냥 이 식에서 문제만 풀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거나 고등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으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수 AB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있으니까 자연수 AB라고 한 거지. 네. 그치? 그러면 일단은 그냥 X equal 1이라고 했지. 네. 1을 당연히 뭐 할래? 너요. 너는 어떻게 돼? 1. 1 더하기. 여기 1이니까 의미 없지? 네. 곱해보면 A, 마이너스 2. E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0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연수 AB라고 그랬지? 네. 쌤이 얘기했어. 자연수 AB나 정수 AB가 되면 이렇게 식 이퀄 어떤 걸로 넘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B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B.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지, 이거. 이퀄 0이네. 자, 여기서 이제 뭐 할래? 뭐할 거야, 뭐? 항상 얘를 뭐 한다고? 곱하기 꼴로 나타낸다니까? 곱하기 꼴로 나타내야 뭔가를 할 수가 있다니까? 선생님, 어떻게 얘를 인수분해 합니까? 이거 우리 세 번째야, 이제. 그러니까는 수학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전에 내가 배웠던 거, 지나왔던 거를 완벽하게 익히면 공부가 너무 쉽고 재밌어. 근데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다지지를 못하니까 자꾸 쌓이는 느낌이 드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워왔던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학습하는 게 중요해, 수학은. 알겠니? 지금 이 문제 세 번째라고 기억날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곱해서 AB가 나오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AB가 나와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b가 있으려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곱해서 얼마가 필요해? 2가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곱하기를, 아니, 더하기를 여기다 이렇게 더해주면 얘도 더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 또뭐 해주면 돼? 이거 안 했어요, 여기 한 번도? 아니요? 했죠? 네. 그럼 마찬가지야. 얘, 야, 곱해서 2가 되는데 자연수라고. 그럼 뭐밖에 없겠어? 1, 2나 2, 1밖에 없겠지. 네. 그러면 A 빼기 1이 얼마? 1. 그럼 A는 얼마? 2. 그쵸? 네. B 빼기 2가 2, B는 얼마? 4. A 빼기 1이 B는 얼마? 3. 3, 이렇게. 그럼 A가 2일 때 B가 4이거나, 또는 A가 3일 때 B가 3이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더해도 6, 이렇게 더해도 6. 잠깐만. 오. 6. 끝났네요? 오. 새로운 게 없네요. 그쵸? 자, 물론 사람이니까 한번 배운 거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 쌤이 뭐 그거 인정해. 자꾸 쌤이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학습 방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야 돼. 다음에 또 하겠지. 그런 데서 공부하면 안 돼, 공부는. 한 번으로 내가 끝내겠다. 완벽하게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네. 자, 다음. 그 밑에 거요. 자, 8, 9, 6번 볼게요. 자, 얘를 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 한근이 x 이퀄 뭐라고? k래. 근데 뭐라 그랬냐? k 마이너스 k분의 1이 뭐라고? A. a다. 그때 뭘 구하라고? a 구해보래. 이거 구해보래. 이거.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자, 한번 볼게요. x 이퀄 k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쌤이 이제 너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식이 몇 개니? 식이 하나지. 식이 하나면 미지수 몇 개만 해결할 수 있어? 한 개만 해결할 수 있어, 한 개만. 두개 해결 못 한다고. a 더하기 b가 3이다? 해결 못 한다고. 알겠지? 뭐, 2a 더하기 1이 3이다? 그럼 a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식이 하나니까 내가 당연히 미지수를 몇 개로 바꿔봐야 돼? 한 개로 바꿔보는 거야, 한 개로. 그럼 한 개로 어떻게 바꿔보냐? 일단 x 대신에 k 집어넣어.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 k 빼기 3, 6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렇게 돼도 k하고 a하고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네. 그치? 그러면은 a 대신에 뭘 집어넣어? 얘를 집어넣어, 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미지수가 뭐만 있는 거야? K. k만 있잖아. 그럼 k만 구할 수 있어, 없어? 오. 구할 수 있다고 항상 그런 이제 생각을 가져야 돼. c이 하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미지수가 두 개로 있으면? 그치. 두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뭔가 이렇게 대입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대입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바로 집어넣지 말고 얘가 a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e a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치? 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들어올게. 네. 자, 이거 하면 되지 뭐. 자, 일단은 마이너스 2a 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k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네. 그다음 뭐?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뭐냐? 이만큼이야. 그치? 여기다가 뭘 곱해줘? K. K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K 제곱이 될 것이고, 네. 곱하니까 뭐가 돼? 플러스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자리 얘가 뭐 하면 돼?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그럼 자, 3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정리하자. K 제곱 돼요? 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런 거? 0. 이렇게 되네. 선생님 인수그램이 안 돼요. 어떡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해서 A라고 했지, A. 그러면 당연히 A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 필요하겠지. 얘를 잘 봐봐.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을까? K로 양변을 나와요. K로 나누는 거지. 이것도 처음 한거 아니에요. 어디서 했어? 부생공식이 변형공식. 변형공식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수 있어야 돼요. 그냥 통통 튕기면서 군놀이 하듯이. 양변 K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되지? K. K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네. 오! 다 나왔네. K 빼기 K분의 1은 얼마? 1. 1.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내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방향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근데 그게 뭐냐? 당연히 식의 개수가 있고 미지수의 개수가 있다고.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식이 하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하나면 미지수를 하나로 다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x하고 a인데 일단은 얘가 k하고 a로 됐으니까는 k로 먼저 바꿔준 거야,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그렇지 A 자리에 네가 들어가 그 얘기를 시켜봐라. 이게 대입법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다른 게 대입법이 아니고 얘를 여기다가 왜 집어넣냐, 복잡하게 보이는데 왜 집어넣냐, 이유는 하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 하나니까 나 미지수 하나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 K값을 구할 수 있어. 그 얘기야. 아시겠어? 그리고 네. 나서 여기까지 왔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얘를 잠깐 봤더니, 아, 얘야, 꼴. 그치? 양도 K로 나누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는 변형공식에 대한 약간 좀 민감한 그런 감각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지. 되겠어요?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왜 어렵냐? 쌤이 지금 말했던 부분들이 아직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그래, 문제를 봤을 때. 쌤이 이제 계속 어쨌든 터치해 줄 테니까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재밌어. 지금 수학이라는 게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이게. 아우. 아, 그 밑에 거요. 뭐 계속 합시다. 괜찮아요. 아니, 모르는 게 사실은 많은 게 좋은 거야. 왜? 그만큼 문제가 어려운 거고 내가 배울 게 많은 거니까. 좋네요. 좋지. 자, x제곱 마이너스 9 X 플러스 플러스 6, 6 얘가 뭐라고? EX 플러스 5. ex 플러스 5 이거의 한 근이 뭐라고? a라고. 네. 아니, 알파라고. 알파 뭐라고? 알파. 자, 그랬을 때뭘 구하라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2.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얘도 변형공식. 변형공식. 자, 국회 의사.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쵸?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넘어와. x제곱.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몇 x? 4x. 3x 플러스, 아니. 3x 플러스 2는 뭐가 된다? 0.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딱 봤어, 얘를. 얘를 딱 보니까, 아, 약간 이게 결론적으로 봐봐. 알파 제곱이 있는데, 알파 제곱분의 1이지.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아, 뭔가 이제 이렇게 해가 짝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일단 해볼게.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되겠어? 그 다음에 얘네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 구하는 거지. 그치? 이게 얘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변형공식에 의해서, 변형공식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변형공식에 의해서.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변형공식이 완벽하게 습득이 안돼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기억나죠? 네. 그렇지. 그럼 나는 누구만 알면 게임은 끝나겠어? 얘만 알면 게임은 끝나겠네. 네. 이거 어떻게 알지? 양변. 양변. 레트로나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알파라고 했지. 네. 알파 대입해. 이거잖아. 네. 양변 나오면 어떻게 돼? 알파. 알파분의 1.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결론적으로 잘 들으세요. 이거의 부호 반대가 이거죠. 항상 이거의 부호 반대가 이거죠. 네? 이 가운데 거의 부호 반대. 부호 반대. 그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고. 여기서 알파로 나누면 알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이거의 값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거의 값이 누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그치? 네. 이거의 출처는 누구야? 여기 가운데 거라고. 네. 그래서 다음부터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면, 여기서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냥 이거는 얼마? 그냥 3 이러면 끝나지, 뭐, 그냥. 뭐, 아는데 뭘 해, 계산을. 됐니? 네. 와. 그럼 3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7. 오, 네. 다음 그 밑에 뭐라? 거? 그 밑에 거? 아니요, 그거 풀었어요. 오케이, 그럼 그 901번이요. 901번?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네, 900번 확률이라 몰라요. 저 893번이요. 800. 893번.
898번? 네. 오케이. 898번. 오케이. 오,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야, 네가 물어본 거에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자, 어쨌든 보자. 898번. 자,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OX제곱 플러스 X. 자,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이차방정식이 되고 싶다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가 뭐만 아니면 되겠어? 같지만 않으면 되겠지. 만약에 얘하고 얘가 같아버리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그치? 네. 다시 얘하고 얘하고 같아지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4A는 5, 마이너스 5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네. 맞지? 네. 0이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와 이거를 곱했을 때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다시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어야 되지.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자,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얘만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야.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니까.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너도 0이 아니고 and 또는이 아니고 and, 한글말로 그리고요, 그리고. 너도 0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것 때문에 물어봤을 거야, 아마.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가 아니고 A는 and,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아마 이게 또는이 아니고 왜 그리고냐, 이게 궁금해서 물은 거지. 대충 뭐 물어볼지 봐. 다 됐죠? 네. 아. 901이요. 오케이, 901. 자, 901번 갑시다. 자, 이거는, 901번은, 자, fx가 있는데, 일단 fx에 대한 그 정보를 뭐라고 줬냐면, 몇 차식이래? 2차식. 2차식, 2차식. 그치? 2차식. 자, fx는 2차식. 아, 이 문제는 니네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맞아요, 사실은. 풀면은 대단한 거고, 못 푸는 게 정상이야. 아니, 그러니까 못 푸는 정상이보다도 이 어떤 식에 대한 의미를 잘 정확하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거. 그쵸? 네. 그 다음에 F0이 2다. F0이 뭐라고? 2요. 이다. 그럴 때 뭘 구하라고? fx equal 뭐? ex 플러스 2.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죠? 자, 팀이 좀 설명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요? 2차식이요. 2차식이면은 미지수가 몇 개 있어야 될까? 미지수가 3개 있어야만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ax 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네. 2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그래 안 그래? 네. 3차식이면은 미지수가 몇 개 있어야 될까? 4개. 왜요? ax 3제곱 x 제곱 1차 상호수가 그렇게. c는 왜 있어야 돼요? 3? 어? 아니 그러니까 자, 또 1차 함수 배웠지? 1차 함수는 무조건 3x 이런 것만 1차 함수, 1차 함수야? 이럴 수도 있잖아. 네. 1차 함수는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 그래서? 두 개 필요한 거지?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1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고 상수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네 얘가 2차식이라면 2차식은 당연히 2차 있고 1차 있고 상수항이 있겠지 네 상수항이 물론 0일 수도 있어 아 그냥 써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 뭔지 모르니까 써놨지 뭔지 모르니까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수학을 항상 뭔가 말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식으로 일단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계산될 수가 있어 알겠니? 전쟁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군복을 입고 뭐 총도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들어가야 걔가 뭔가 도움이 되지. 자 전쟁 났다고 그냥 나 맨주먹으로 이렇게 하려고 딱 가다가 뭐 총 한 대가 이렇게 죽어. 맞잖아. 처음 그래 말로 돼 있는 게 이 자식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가방에 그냥 총알발이 한번 띵가지고 엥 죽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이 되는 무언가로 나타 표현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가 얼마라는 거니? 식이야, 식, 그게. 식으로 돼 있어야 뭔가 계산해 뭐 할 수 있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차 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자, 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예요? 세. 미지수 몇 개야? 세 개지, 세 개. 뭐? A, B, C, 그치? 아니 ABC가 뭔지 모르잖아 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 제가 하고 있어? 네 아니 2차식이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지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일지 어떤 거일지 모르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떤 걸지 모르니까 내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A라고 표현을 하고 1차의 개수를 B라고 표현을 하고 상수항을 C라고 일단 표현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내가 뭐 한 거야? 쓴 거라고, 이 친구들아. 네. 그럼 미지수가 몇 개냐고. 미지수가 세 개지? 네. 네. X는 미지수 아니에요? 뭐? 어, X요. 아, X. X는 이제 변수지, 변수, 변수. 정확하게 표현해줄게. 미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수하고, 변수가 있어. 상수하고 변수. 이 상수하고 변수 차이가 뭐냐면 상수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값만 딱 가지는 거를 말하는 거야. 하나의 값만. 하나의 값. 하나의 값을 가지는데 내가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 알겠니? 어. 변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여러 가지의 값을. 쉽게 말하면 상수는 1이면 1, 2면 2 이렇게 하나씩 하나 값밖에 못 가지게 해. 근데 내가 그 값을 모르는 거지. 근데 변수라는 거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x하고 y를 우리는 보통 미지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변수의 관점에서의 미지수라고 보면 돼. 그 쌤이 방금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몇 개냐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x는 구할 지금 필요가 없고 x는 나중에 어떤 거를 구하냐 fx하고 얘하고 같아지게 하는 x값을 구하면 되거든 그때는 이제 x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그때는 근데 이러한 여기 같아지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fx가 무언지를 알아야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fx의 그게 0이 된 x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fx가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뭐라고 놓은 거냐? 일단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놨을 때는 지금 당장은 x가 중요한 게 아니지 a, b, c가 중요한 거지 a, b, c를 내가 완벽하게 구해서 그것이 얘하고 같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얘네를 넘겨서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이해될까? 자 들어보세요. 일단 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2차식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놓는 게. 이걸 못 놓으면 문제 자체를 못 풀어. 왜? fx가 2차식이라는데 그러면 그 2차식과 얘하고 같아지게 하는 x값을 지금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 근데 이거의 정체를 내가 모르는데 얘하고 같아지는 x값이 누군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fx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갖다가 그냥 이거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이거라고 하자. 왜 이거라고 할 수 있냐? fx는 2차 실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미지수가 몇 개가 쓰이는 겁니까? 이렇게 세 개가 쓰인 거야, 세 개가. 네. 세 개가 쓰여서 미지수가. 미지수가 세 개가 쓰이면 당연히 우리는 정보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세 개 정보가 필요한 거야. 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 우리는 A, B, C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얘가 정보를 몇 개 알려줬어? 하나는 얘하고 이거 정보를 두 개 알려줬는데 하나는 쉽게 알려준 거고 하나는 조금 어렵게 알려준 거야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얘는 왜 쉽게 알려줬냐? 이게 뭐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0.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고? 2. 2가 된다고.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어봐. 누구만 남아? C만 남지. 네. 그럼 C가 얼마 남은 거야? 2. 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나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이제. 그래서 fx는 뭐냐? 아, 너에 의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아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미지수가 이제 몇 개로 바뀌었어? 두 개로 바뀐 거지. 네. 알겠지? 자, 다시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f0이라는 거는 x에 0이 들어갔을 때 이 y 값이 2라는 얘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그러면 항상 여기에 0이 들어갔을 때 얘는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상수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x가 0이 들어가면 항상 x가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0이 되게 돼 있거든. 0이 되게 돼 있고 상수항만 딱 남게 돼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이 들어갔을 때 이 값은 무조건 상수항 값이야. 됐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만약에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 식을 세울 때 네가 2차 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세워야 되는데 0일 때 이내 그러면 너는 이겼구나 이렇게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아니까. 그래 안 그래? 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 식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a하고 b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자 얘네들이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복잡해 보이는 애는 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아. 나누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저리로 가. 복잡해. 어렵고 저리로 가. 그럼 어떻게 되냐? f 잘 보세요. 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2x 빼기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되겠죠. 내가 얼마라는 값을 내가 알고 있지? 0을 내가 알고 있지. 0. 네. 즉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즉 x 이퀄 뭐를 대입하냐? 0을 대입하는 거야.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x에다 0을 대입하면 얘는 얼마가 되지? f 뭐가 되지? 1이 되겠지. 그치? 네. 얘는 뭐가 되겠어? f 0이 되겠지. 네. 얘는 0이고 빼기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근데 F0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거야. 선생님이 0을 왜 집어넣냐? 둘 중에서 하나의 값은 내가 알고 있는 값으로 알고 있는 값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네는 다 숫자로 바뀔 것이고 아, 이 값이 얼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문제는 조금 영상 몇 번 보세요. 보다 보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이렇게 되고 얘가 바로 뭐냐? 0이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F1은 0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얘는 1,0이라는 점을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봤을 때 이 점을 지난다 그 얘기야. X가 1일 때 Y값이 0이다 그 얘기야. 지금 그 말 안 들리면 그냥 어쨌든 그냥 그런 것도 하세요. 그냥 F1은 얼마다? 0이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결과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이요. 1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이걸로 했잖아. 0 집어넣었더니 2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똑같이 F1이 0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0이요.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지.
F5는 1집어 넣으면 A, 1집어 넣으면 B 플러스 E. 그게 얼마라고? 0이라고요. 됐어요? 네. 지현이 잘 안 돼요? 뭔 말인지? 네. 아니, 여기다가 1집어 넣으면 얼마야? A. 네? X 1집어 넣으면 뭐가 나와? X 1집어 넣으면 1. A요. 그래, 여기 1집어 넣으면? B요. 더하기 2. 그게 얼마라고? 0이요. 그치, 0이라고. A도 더하기 2가 0이라고. 그 얘기한 거야, 지금. 네. F1이 0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뜻이야. 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야, 그냥. 1, 특별한 방법 아니고 그냥 X에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은 거. 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1이 0인 걸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뭐를 집어넣냐?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냐? F1이 뭔 줄 아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뭐가 돼? F 뭐가 돼? 2가 되겠지. 네. If 2가 되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F1 되겠죠. 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F1이 얼마야? 0. 0. 2 빼기 F2가 얼마란 얘기야? 0. 0이란 얘기지. 즉, F1도 얼마고? 0. 0이고. F2도 얼마야? 0이요. 0이란 얘기네. 그치? 그럼 이제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2. X자리에 뭘 집어넣는다고? 2요. 2. 2 집어넣으면 얼마지? 4. A 더하기 2B 더하기 2가 얼마라고? 0이요.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난 누구를 구할 수 있어? A가 B값을 구할 수 있지. 두 개 연립해보면 자, 이리로 와볼게요.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고 여기다가 두 배 하면 2A 더하기 2B는 두 배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하자? 빼자. 빼니까 2A는 빼니까 2. 아, A가 1이구나 그 말이네. 네. 그럼 A가 1이면 B는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이란 얘기네. 그렇죠? 오. 네. 심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아, 드디어 나는 FX를 구한 거야. 왜? FX가 이거잖아. 그냥 그래. 네. 근데 A가 얼마라고? 1. 아, 너는 X제곱이네.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오케이. 너는 마이너스 3X네. 플러스 2. 아, 네가 FX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이거. FX는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이거 보고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파이널 문제가 이거야, 이거. 네. 이걸 마지막 X값 구하는 거. 그러면 넘어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얼마? 0. X죠? X는 0. 이렇게 달리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다 이런 식이야, 이제. 고등학교 문제들은. 근데 이게 지금 얘네가 이제 처음 약간 만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이 형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네한테. 이런 얘기야. FX가 2차 식이라고만 딱 던진 거야. 그치? 모양을 밝히지 않아서 2차 식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2차 식에 일단은 풀 네임을 먼저 딱 만들어야 돼. 세팅을 해야 돼. 식이 세팅이 돼야만이 내가 계산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2차 식을 뭐라고 했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던 거였어. 그 상황에서 F0이라는 거는 뭐냐면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얘가 된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더니 2가 됐어. 그랬더니 0 줄 때 C밖에 안 나오고 C가 2란 얘기니까 아 그럼 FX는 원래 이건데 이렇게 바뀐 거지 상황이. 네. 그러면 나는 이제 A하고 B도 내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하고 B도 구하려면 결국에는 뭐 해야 돼? AB에 관한 식 두 개가 필요한 거야. AB에 관한 식 두 개가 있어야 내가 AB를 구할 수가 있어. 이거 이렇게 없으면 절대 구할 수가 없다고. 구할 수 없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면 사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이게 있어야지. 가서, 그게 뭐냐, 퇴일은 주인한테, 아, 제가 배고파서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줘? 안 줘. 안 된다고. 여기서 AB를 구하려면 AB와 C 두 개를 만들어내야만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식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나에게. 근데 이식을 내가 좀 보기 좋게 쌤이 이렇게 바꾼 거야. 바꾼 것도 아니고 얘만 그냥 넘긴 거야. 이렇게 높고 풀어도 상관없어. 나 지금. 넘긴 상태에서 내가 F0이라는 값을 내가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이 값이 2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F0이면 2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X마다 다 뭐를 넣은 거야? 0을 집어넣은 거야. 0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바뀌었냐? 얘는 F1이 된 거지. 얘는 F0이 된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돼야 없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F1은 F0 빼기 2래. 그랬더니 F0이 2니까 2 빼기 2니까 당연히 F1은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거야. F1은 0이라는 거야. F1은 0이라는 얘기냐.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이것 자체가 0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고. 그 값이 뭐라고? 0이라고요. 그래서 0 이렇게 0 써준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F1이 0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1을 넣은 거야. 왜? 1을 넣으면 이 값을 내가 아니까. 이 값은 내가 모르지만 이 값을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값도 알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숫자가 바뀌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양쪽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F2가 됐고, F1이 됐고, 1 넣었더니 2 빼기 2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F1이 0이잖아. 그치? 얘도 0이잖아. 그러니까 F2도 0이란 얘기야. 뭔 말이야?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물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한 거야? 구하는 거지, 이렇게. 그 두 개를 연립해서 AB 값을 구했어. AB 값을 구한 게 결국에는 뭐냐? FX를 내가 뭐 하는 거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프스를 구해야만이 내가 이걸 할 거 아니야. 에프스가 뭔지를 모르는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가 없지. 생각을 해. 에프스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놓고 구할 거 아니야. 에프스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C단계 전체를 통틀어서 선생님한테 901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너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첫 시간에 약 한 35분부터 이걸 했으니까 영상을 좀 잘 기억해놨다가 몇 번, 열 번 들어봐. 진짜 반복해서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고. 왜? 매번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다음에 또 새로운 거가 다 또 튀어나오니까 지금 할 때 해야 돼. 자, 그 다음 902번 괜찮았어요? 풀었죠. 아, 그랬어요? 네, 맞았어요. 끝. 사실은 선생님이 902번 가지고 할 얘기가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은 할 얘기가 있거든. 우리가 이제 그냥 지금 잠깐 선생님이랑 마음을 좀 보여줄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우스 기호라고 해. 가우스 기호. 뭐라고? 가우스요. 아, 가우스 누군지 몰라요? 들어본 적만 있어요. 아, 가우스 누군지 모르는구나. 오늘 수업 끝나면은 가우스 한번 검색해보세요. 인류상의 탑5 안에 드는 수학자야.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니네는 피타듯이 알지. 피타듯이 네. 못지않게 엄청나게 수학에 지대한 공을 끼우친 사람이 가우스야. 누가 더 똑똑해요?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어쨌든 나보다 똑똑해, 둘 다. 자, 가우스 기호. 근데 이제 가우스 기호를 가지고 니네한테 이 문제를 좀 이해했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좀 더 해줄게. 이런 문제가 나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거든. 이걸 우리가 가우스 동경식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런 거를 우리가 가우스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x값을 구하고 이걸 막 그래프로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엄청나게 재밌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이 중학교 수학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우리가 좀 사실 잠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수학 잠을 틈이 없어. 막 뭐가 서페트크로 하고 막 진짜 신납니다. 공부해 보면 조그만 수학을 좋아하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자 한번 봐봐. 가우스 규의 의미는 여기와 똑같아.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뭘로 나오냐? 정수로 나와. 뭘로 나온다고? 정수. 이게 가우스 규의 특징이야. 그냥 가우스는 딱 이거야. 그냥 뭐 3.2 그럼 얼마야? 3.2 가우스 그럼 얼마야? 3. 응? 네. 3.2 가우스는 얼마라고? 3. 여기 있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 그게 가우스 기호의 의미야. 써 있어 그렇게. 네. 여기 안에 있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 알겠지? 그럼 이거는 얼마야? 이거는 자, 이거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 모르게 되겠죠? 이게 잘 안 되면은. 수직선 나오면 수직선. 자, 얘가 마이너스 1.5야. 네.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 뭐 이거죠 얼마야? 네. 진짜? 그쵸? 네. 자,